제주의 총연합이 울진 산불 이재민들에게 사랑의 집 54채를 선물했습니다. 새 집을 선물받은 입주민들은 준공 검사를 거친 뒤 이르면 4월 말에 입주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Z세대 사이에서 인기인 본인의 성격을 알아보는 검사가 기독교 선교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는 없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림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뮤지컬 더 드리머 있는 자들이 오는 21일부터 사흘 동안 무료로 공연합니다. 삶에 지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작년에 경북 울진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교총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한교총은 그동안 울진군에 54채의 집을 지어 이재민들에게 선물했는데요. 최근 사랑의 집짓기 완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대신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사랑의 집짓기 완공 감사 예배를 14일 경북 울진제일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사랑의 집짓기에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교회와 성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랑의 집짓기 추진위원장인 류영모 목사는 이재민들이 이제는 새 집에서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감사와 축하 시간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박형수 국회의원, 대통령실 전선영 비서관, 손병복 울진군수, 예장통합사회봉사부장 서성구 목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입주자 대표 김성호 씨는 한국교회가 집을 잃은 54가정에 새 집을 선물해 주셨다며 감사 인사로 화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울진 산불 주택 54채 가구를 지어주셔서 교회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철우 도지사는 한교총에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손병복 울진군수는 한교총과 IM건설에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한교총도 울진군 기독교연합회와 IM건설에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재난이 상존하는 시대에 낮아지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면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는 다시 힘을 얻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유영모 목사님께서 귀한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렇게 오늘 잘 마무리되기를 감사드리고 이것이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 하나 돼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앞서 한교총 관계자들은 새 집을 받은 울진 산불 피해 가정을 방문해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100여 명의 이재민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 새 집에 입주를 시작해 이르면 4월 말 입주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MBTI인데요. 본인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MBTI가 기독교 선교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가연 기자입니다. 해외에서는 성경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 그리고 성격 유형별 기도문이 만화로 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성격과 가까운 성경 인물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MBTI 관련 콘텐츠를 접하다 보면 비신앙인들도 기독교 관련 MBTI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독교를 안 다니시는데 이런 기독교 MBTI 관련해서 보셨을 때 어떤 네. 생각이 드셨는지? 부정적인 생각은 아닌데 들었을 때 기독교인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많이 의지하는구나 그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MBTI를 활용한 청년부 설교, 교회 수련회 레크레이션 진행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흐름에 맞춰 기독교 선교 콘텐츠로 만드는 단체도 등장했습니다. 기독교 MBTI 유형별 특징을 만화로 제작해 SNS에 게시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로 구성된 기독교 커뮤니티입니다.
이 게시물은 기독교 청년들에게 공감을 사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교회에서 재밌는 일들은 다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곤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교회에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좀 어렵고 아 교회에서 뭔가 청년들이 즐길 만한 또 공유할 만한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우선 이게 이제 공유가 정말 많이 되는 편이에요. 이제 아 이런 성격이 있다 나도 있고 너도 이거 한번 봐라 하면서 친구들끼리 같이 많이 공유하고 청년들이 좀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기독교 내에는 MBTI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MBTI 관련 콘텐츠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너무 집착하거나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들어진 게 재미삼아 너와 나를 파악하고 잘 관계 맺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제작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게 아니라 무슨 전보듯이 이거를 막 받아들일 게 아니라 변별력을 갖추고 나아가야 되고 요게 트렌드가 된 배경을 집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MZ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며 기독교 콘텐츠로도 활용되고 있는 MBTI. 그러나 MBTI 결과를 맹신하는 것에 대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오랜만에 볼만한 기독 뮤지컬이 선을 보입니다. 삶에 지친 현대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을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풀어낸 뮤지컬인데요. 광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뮤지컬 더 드리머 있는 자들을 김인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광림교회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선보이는 뮤지컬 더 드리머 있는 자들. 성경인물인 꿈꾸는 요셉에서 착안해 만든 작품으로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을 넘어 그 꿈을 전달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기획했습니다. 꿈이라는 게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지만 비기독교인한테도 공감대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순하게 그냥 꿈을 꾸는 것보단 아 그렇다고 한다면 꿈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전달해 준 사람을 이야기해보자. 처음에 이 연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뮤지컬엔 6명의 드리머들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대상과 메시지를 알려주면 삶에 지친 사람들의 꿈속에 들어가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더 이상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자 드리머들은 직접 세상에 내려가고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또 드리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전하고 그분과의 연결 통로가 되는 무대 장치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 문들을 하나씩 열어가면서 그분께 다가가는 것도 표현하기도 했고 직관적으로 이제 공연을 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을 열어준 드리머들 그리고 그 드리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닫힌 문들 그리고 열린 문들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연출과 음향, 배우 등 모두 광림교회의 성극위원회 파워크리스천 회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공연을 하는 배우들도 음악과 춤이 함께하는 뮤지컬을 통해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해주지도 않는데 나는 왜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 하는 그런 의문점을 품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다고 생각하는데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제 이 소녀를 통해서 조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더 드리머 있는 자들은 오는 21일부터 사흘 동안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BBC H홀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총회회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106회기에서 리모델링을 결의했지만 코로나로 중단했다가 지난해 7월에 공사를 시작해 9개월 만인 지난 3일에 강남구청의 최종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회회관은 알루미늄 복합 판넬 건식 공법으로 외관을 리모델링했고 전층 화장실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를 신설했습니다. 권순웅 총회장은 개혁주의 미학의 특징인 단순 명료성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아 리모델링했다며 예장합동총회에 샬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동성애 퀴어 축제 서울광장 사용 승인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통합국민대회 대회장 오정호 목사는 공적 공간인 서울광장에서 매년 퀴어 축제를 여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반감을 사는 일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퀴어 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을 돕기 위해 급식 차량과 텐트를 지원했습니다. 구세군은 강릉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즉각 긴급 구호팀을 꾸려 현장에 급파해 텐트 160동을 설치하고 이재민과 소방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측은 산불은 진화됐지만 이재민들의 대피는 계속되고 있다며 모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구세군이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선진교육과 학교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 유럽 교육대회에 이어 라틴아메리카 교육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과테말라에서 열릴 라틴아메리카 교육대회는 중남미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 천여 명을 초청해 글로벌 선진학교의 스팀 융합교육을 소개합니다. 또 대회 기간 매일 저녁 찬양 집회를 통해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선진학교 남진석 이사장은 교육대회가 중남미 교육 현장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만성적 빈곤과 폭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대한학교 대책위원장도 맡고 있는 남 이사장은 교육 현장의 보호와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대한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또 입법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호소하고 또 적극 설득해서 대한교육도 이제는 당당하게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또 정부의 교육 재정 지원에 힘입어서 교육의 그 한 영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2017년 1월 15일 원인 불명의 화재로 전소된 창원 합산교회. 그러나 CTS 기독교 TV와 성도들의 지원으로 새로운 성전을 건립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후 합산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창원 합산교회를 이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위치한 합산교회. 합산교회 이수혜 목사가 합산교회 후원회 회원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합산교회 후원회 감사 예배가 열리는 날로 합산교회 화재 극복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회원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이수혜 목사는 CTS 기독교 TV와 합산교회 후원회 전국 성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화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고 5개월 만에 예배당을 새롭게 지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5일 원인 불명의 화재로 합산교회는 예배당과 교회 내부 물건들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농촌 지역에 위치한 합산교회는 교회를 재건할 자금과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CTS 기독교 TV는 합산교회 상황을 특별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전국적으로 방영했고 합산교회 후원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안에 있는 교회 직기 그리고 악기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전소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지만은도 헌금을 하자 이래 가지고 헌금을 모았던 것이 근 1억이라는 헌금이 참 들어왔습니다. 2017년 6월 19일 합산교회는 새 성전을 마련했습니다. 교회 재건을 마친 합산교회는 마을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합산교회는 농촌 지역 작은 교회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미용과 의료봉사를 부산보건병원과 서머나 교회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합산교회는 마을회관 초청단체와 더불어 어려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등 마을 주민들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확장을 시키거나 숫자를 확 늘리는 그런 사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안으로 진짜 단단한 한 사람의 예배자와 이런 예배자가 있으므로 동네 사람들이 복을 받고 동네 사람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합상교회. 앞으로의 합상교회 소식에 기추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바라시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성결하길 바라며 사역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웨슬리안 성결운동본부인데요. 오늘은 회장이신 이명재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먼저 웨슬리안 성결운동본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게 된 동기는 2016년도에 학생들이 감리교 본부 앞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가면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청년들은 이 나라의 미래인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동성애라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지켜야 되겠다. 교회는 거룩함이 생명인데 그 거룩함을 파괴하는 이런 동성애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교회 내에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방어를 하고요. 방어뿐만 아니라 이제 동성애에 빠지는 잘못된 사람들이 없도록 또 예방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학, 의학, 또 법률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세미나를 열고 그 세미나를 통해서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또 그의 취약점에 대해서 알림으로 인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비제도권이기 때문에 감리교 내에 감독회장님을 비롯한 감독님들 그 제도권에서 이것이 확실히 교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교계 나아가서 사회의 성결과 거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펼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같이 움직이는 우리 회원들과의 자생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 및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의학적, 법률적 또한 무엇보다도 신학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요즘은 할 수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동성애가 단순한 동성애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네오마르크시즘에 의해서 사회 기반을 흔들고 가정문화를 흔들고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전복하고자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역시 우리가 알리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알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룩한 의인들을 초청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동성애를 비롯해 성결을 위해 다양한 사역들을 해오셨는데요. 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성애 지지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우리를 혐오하지 마라.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거룩성을 제외시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주신 이유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소외시키는 그 모든 일로부터 우리는 방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기 때문에 교회다움을 해치고자 하는 동성애 지지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고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당연한 우리의 표현의 자유고 신앙의 자유고 양심의 자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표현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학적인 면에서 보면 신학은 학문적 카테고리 안에서 퀴어 신학이니 여러 도착화 신학에 의해서 신학을 말하다가 종교다원주의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종교다원주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기필코 막아낼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폭법,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막는 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성경으로 돌아가 성결로 일치되는 교회가 되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불경 단신 뉴스입니다. 로드맵 미니스트리가 2023 건강한 목회 로드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리더의 고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LA 새생명 비전교회 강주민 목사가 강사로 나서 리더는 고독을 친구 삼을 수 있어야 한다며 외로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드맵 미니스트리는 건강한 목회자를 배양하고 성경적 목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울산노회 제87회 정기노회가 울산 태화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전노회장 명성교회 김종형 목사는 갈렙처럼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서 승리하는 울산노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울산노회 제87회 정기회에서 본교단 108회 총회 부총회장으로 입후를 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회를 섬긴 경험을 쫓아 또 전임 정경 총회장님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 저에게 임기가 주어지면은 바르고 또 좋은 품격 있는 그런 총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 건으로 명성교회 김종영 목사를 제108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했으며 울산노회 신임 노회장으로 내일교회 지광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43회 삼남연회가 울산 감리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들여진 연회에서 삼남연회 회장 정동준 감독은 우리가 먼저 소망을 갖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고 말씀을 전했으며 성찬집례 후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부산동, 대구, 제주 등 15개 지역에서 약 천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다섯 번의 회집을 통해 사무처리와 각부 보고, 목사 안수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제28회 경남 지도자 초청 조찬기도회가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경남 지역 지도자와 목회자가 참석한 예배에서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는 예수님을 닮아 자신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생각하는 치유의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 기도회에서는 국가안보와 평화통일, 경남 지역 교회의 부흥과 성시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불경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이제 기업들도 ESG 경영으로 환경에 관심합니다. 이제까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요소들이었습니다. 적은 비용을 들여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 숫자로 나열하고 그것으로 기업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수만으로는 기업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 운영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비재무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에 ESG라는 기업 경영 원리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ESG는 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핵심 요소에 기업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함을 말합니다. 어떤 자원을 사용해 생산하는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폐기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노동자에게 어떤 처우를 하고 있는지, 인권과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채용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이 기업의 평가 요소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업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기업과는 생각의 회로가 다른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윤 추구가 최고의 가치인 기업들이 작금의
진정한 의미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교회도 기업에서 배울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익만 추구하던 기업이 이제는 세계와 고객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선 교회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계화 시대, 교회는 세상, 사회, 사람들을 지구촌 곳곳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기업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지표가 숫자에서 ESG 경영 원리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판단하는 지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인가, 헌금이 많은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가, 위대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자랑스러운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와 같은 것이라면 이제는 교회도 ESG와 같은 새로운 기준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번째,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게 된 것은 스스로 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투자자와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하기에 그들의 요청으로 ESG 경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도 교인들과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국가보훈처가 4.19 혁명을 주도한 주역들에게 건국 포장을 수여합니다. 보훈처는 4.19 혁명의 주역인 부산고등학교와 김주열 열사의 어머니인 권찬주 여사 등 31명에게 건국 포장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4.19 혁명에 앞장섰던 한 분 한 분이 소외되지 않고 명예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5개월 만에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10.1원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1,700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한 데 더해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휘발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전국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16일까지 전국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에서는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취급 기준의 준수와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정부가 오는 28일까지 2023 트라우마 치유 주간을 진행합니다. 보건당국은 트라우마 치유 주간에 코로나 장기화와 이태원 사고 등 연이은 재난으로 지친 국민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고 트라우마에 관한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치유 주간에는 마음 안심버스 체험과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활용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경력 보유 여성 재취업을 위한 서울 우먼업 인턴십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우먼업 인턴십은 역량 있는 경력 보유 여성과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연결하고 시가 인턴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양육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를 응원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K-관광 섬 육성 사업에 참여할 섬을 선정했습니다. 문체부는 백령도와 거문도, 울릉도 등 5개의 섬에 4년 동안 약 100억 원을 투입해 세계인이 가고 싶은 관광명소 K-관광 섬으로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선정된 섬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에 담길 만한 매력적인 섬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안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